인도 북부를 가로지르는 인도의 상징. 자그마치 4억여 명의 물 공급원인 생명의 원천. 바로 갠지스강입니다. 힌두 문명의 발상지인 갠지스강은요, 힌두교인들에게는 숭배 대상인 성스러운 강 그 자체죠. 파괴신 시바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있던 갠지스강을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믿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힌두교인들은요, 치유력이 있는 성스러운 갠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자신의 영혼 또 죄까지도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성스러운 강 갠지스강은요,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.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갠지스강에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 순례자의 50% 이상이 피부병과 위장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어머.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갠지스강의 죽은이를 떠나보내는 의식 때문입니다. 힌두교인들은 갠지스강에 시신을 화장한 채 재를 뿌리면 죽은 사람이 좋은 세상에서 환생한다고 믿어서요. 강에 재를 뿌리고 있는데 이때 화장할 때 사용된 화학재와 폐기물이 여과 없이 노출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게 또 문제구나. 아, 그렇겠구나. 근데 이제 성스러운 갠지스강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숭배시하는 거 아니겠어요? 이제는 좀 본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좀 관습을 바꿨으면 하면 싶네요. 자, 그리고 또 큰 문제는요. 갠지스강을 가득 메운 쓰레기들입니다. 아하. 강 인근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비롯 공장의 폐수와 산업 폐기물이 여과 없이 그대로 갠지스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.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이죠. 아이고, 이것도 참, 이게 사회 시스템 문제인데 이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대로 저렇게 흘러보내시면 안 될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2010년부터요, 인도 당국은 갠지스강의 오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0억 달러,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갠지스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. 2020년까지 강을 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자, 그래요. 시간이 좀 흘렀는데 갠지스강 지금은 깨끗해졌습니까? 자, 그런데요. 안타깝게도 무려 2,500km에 이르는 갠지스강을 정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2019년 인도 환경부에서 갠지스강의 86개 지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무려 78개 지점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오염의 정도가 좀 심했나 봐요. 얼마나 오염이 됐으면 이게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그 세월이 있으니까요. 식수로 부적합한 물이 나는 거는 굉장히 오염이 심했다는 거죠. 그래도 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이 어떤 그 현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약간은 좀 그래 10년 더 노력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. 네, 그래도 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민족의 강인데. 그럼요.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